국내 자동차 산업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짚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래차 개발 과정에서 쌓인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효빈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걷고 뛰며 노래에 맞춰 능숙하게 춤을 춥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지난 8월 현대차는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미국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본격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Robotics will create a horizontal connection across all of our business areas. And we will create new ecosystems that we call the unlimited mobility of things. 미래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도 지난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엉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테슬라의 데이터와 결합하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이랑 그리고 로봇이 이제 여러 대가 생산이 되게 되면 각각의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모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다운을 받게 하면 로봇이 사람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가 앞다투어 로봇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미래차와의 높은 연관성 때문입니다. 배터리나 자율주행 시스템 등 미래차 개발 과정에서 쌓인 기술을 로봇에 활용하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란 것은 각종 레이더, 라이더, 아니면 광각 렌즈 등을 통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거든요. 로봇에서 개발된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면 자동차의 안전한 운전, 운전자를 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조와 물류, 서비스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로봇. 완성차 업계의 다음 격전지가 될 로봇 산업에서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